자, 오늘 차량 그랜저 HG 3.0 LPG 차량이고요. 14년식이라는데? 네, 14년식 31만 킬로 주행한 차량입니다. 아, 오늘 차량 흡기에 탄피 두 개, 그리고 무동력 중통 하나 들어갔고요. 그리고 탄 배기 두 개 들어가고, 라파 플러스 원 7개, 그리고 고스트 팩 6장, 그리고 고스트 냉각수 두 통. 정상 간접으로 해가지고 작업을 했는데요. 이 차량 굳이 세팅값 말씀드리면 거의 한 180% 세팅값 됩니다. 여기 60km로 바뀌었어요. 여기 지나가서는 뭐 카메라 없으니까 일단 좀 밟고 싶으면 밟으셔도 되고 편하게 한번 해보세요. 여보세요? 야, 주행 중인데 말해봐. 그래? 몇 시까지? 나 거의 다 끝났어. 지금 요 정도 주행해도 어느 정도 느끼실 텐데? 차가 일단은 네네 부드럽네요. 부드러워요? 예. 맞습니다. 그게 가장 먼저 느끼는 거고요. 지금 엑셀 떴을 때도 계속 밀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돼요. 저 언덕도 한번 칠게요. 예. 네. 오르막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. 요거 제끼셔갖고, 안 되겠다. 신호 걸렸네. 그리고 떼보시면 또 차 튀어나가고. 계속 직진입니다. 뭐 영상은 많이 보셨잖아요. 네, 많이 봐갖고 코스도 다 눈에 익고. 그러니까 이 코스가 익으셔가지고 어떤 고객님은 오셔가지고 내 말이 진짜 사실인가, 장착 전에 본인이 코스를 세 바퀴 돌아보고요. 네. 그러고 들어오신 분이 계셨어. 그리고 얘기 안 하셨다가 이제 마지막에 테스트 이렇게 같이 나가는데 말씀을 하시더라고. 예. 저 딱 반 지점 가더니 사실은 내가 세 바퀴 돌아봤는데 틀리네요. 그러더라고요. 예. 뭐 그것도 방법입니다. 어찌됐든 간에 유튜브상으로 봤을 때는 뭐 신뢰를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고객들은 긴가민가 반신반의 하고 오시는 게 맞거든요. 어찌됐든 간에 하고 나서 그만큼 효과가 없으면 우리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50일 이내 고스트 시리즈만 제외한 나머지 제품은 전액 환불해 드리는 걸로 할 거고요. 예, 예. 그건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. 매번 말씀드리지만 환불이 진짜 많다면 이렇게까지 환불을 얘기하고 저희는 작업 못해요. 그럼 사업 망합니다. 저도 뭐 차장님의 그 자신감을 믿고서 때문에 네. 일단은 차가 부드러워졌어요. 네, 부드러워졌어요. 예.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점은 운전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은 스트레스 안 받고 운전하니까 좋다고 말씀하시거든요. 언덕에서 네. 한번 느껴. 네, 그러세요. 앞에 차가 없으면 더 좋았는데. 그러니까 뭐 타보시면서 또 갑자기 뭐가 연비가 또 훅 좋아질 수도 있고 한 것도 있으니까는 그런 거 있으면 좀 정보 좀 쓰게 전화 좀 주시면 고맙겠고요. 네. 배기량이 있다 보니까 네네네. 힘이 딸리고 그러진 않았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뭐 올라갈 때 뭐 힘이 들고 뭐 최고 올라갈 때 힘들고 뭐 이러진 않았거든요. 네네. 밟으면 이제 쭉 올라가고 해보고 있었는데 네네. 그 차이가 네. 배가 좀 힘이 있다 보니까 네. 좀 그 힘듦을 갖다가 덜 느끼는 거. 그러니까 네, 맞습니다. 내 몸에 저기 네. 맞는 옷 그 가방을 맸는데 네네. 그 가방 안에 짐이 좀 버거우면은 그렇죠. 좀 다니다가 네. 아, 어깨도 아프고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런 것처럼 저기 내가 좀 힘이 여유가 됐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는 뭐 편안하게 그냥 다니는데 네. 나보다 좀 내 힘보다 조금 딸리게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갖다가 가방에 뭐 들쳐매고서 네네. 다니다 보면 좀 있으면 지치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지금 상태가 좀 힘이 좀 좋아져가지고 네. 좀 편안하게 달릴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. 네, 맞습니다. 제 느낌에. 아유, 뭐 표현력도 좋으시고 누가 보면 또 짜고 싶은 고스트라 그럴 수 있을 텐데 절대 아니니까요. 일단은 지금 사장님이 느끼시는 게 정확한 거고요.
지금 이게 오늘 같은 오늘 이제 장착하면은 저도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인데 5-60% 좋아지고 나머지는 타면서 또 조금씩 더 좋아지거든요. 그런 거 한번 충분히 또 느껴보시면 될 것 같고, 항속주행 같은 거 이런 데 약간 내리막에서 한 60km 만들어 놓고 엑셀 한번 떼어보고 한 적 있으신가요? 그런 거 많이 해봤죠. 여기서 한번 좀 내려가다가 차 없으니까 한 60km, 뭐 50km 약간 넘어서 한 60km 만쳐놓고 엑셀 떼보세요. 그러면 속도가 증가가 될 거예요. 보시다시피 여기가 처음 시작되는데 내리막이 조금 있는 편이지만 가서는 거의 평지거든요. 다음 신호에서 유턴할 건데 60km 맞춰놓고 그냥 쭉 가시면 아마 70km 약간 넘게까지 도달하면서 갈 수 있을 거예요. 그러면은 엑셀을 뜬 상태부터서는 연료 소모량을 완전히 줄여버리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엔진 구동 자체에만 기름이 소모가 되는 거고, 엑셀 뗐을 때는 이제 분사량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, 그렇게 보면 연비가, 그런 게 축적이 되면 연비가 좋아집니다. 지금 잠깐 왔는데 저 뭐예요? 지금 평균 연비인가 저게? 아니요, 저 주행거리예요. 주행거리예요? 네. 네. 나중에 네. 평균 연비도 네.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. 네. LPG라도 CC가 있으니까 뭐 힘 따는 걸 많이 못 느낀 건 사실일 거예요. 60 맞춰놓고 한번 떼보시자고요. 뗐어요? 네. 60에서 뗐고. 지금 뭐 거의 뭐, 이게 뭐 내리막이 심한 데가 아니잖아요? 도로 사정도 안 좋지만 지금 무슨 70 됐고요. 70이 넘죠? 네. 이렇게 틀려집니다. 거의 80 돼버리잖아요. 네. 이제는 브레이크 조금 잡으시면서 저기서 유턴해야 되니까 브레이크를 좀 나눠서 밟으세요. 계속 밀죠? 이게 만약에 신호 안 걸리고 계속 가는 길이라면 계속 간다는 얘기예요. 잘 먹었어요. 요걸 꼭 테스트 해보거든요. 네. 여기 오면 혹자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리막에서 드라이버에 들어가 있는 기어가 드라이버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엑셀을 뛴다 해더라도 차 무게가 있으니까 가속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, 무조건 약간 뒤에서 딱 당기면서 속도는 천천히 줄게 되끔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. 근데 증가를 하니까 이제는 항속주행이 길어난 만큼 연비까지도 좋아지는 거니까 그렇게 많이 타시면 연비에 도움 됩니다. 예. 뭐 저희가 사실은 뭐 20% 30% 좋아진 차들도 많이 있었어요. 근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연비는 10% 내에만 말씀드립니다. 다음번 주행을 할 때는 제가 한번 크루즈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. 지금 뭐 그렇게 해보셔도 상관없는데 우리 거 같은 거 장착한 거는 크루즈 모드 같은 거 별로 우리 거랑 좀 잘 안 맞아요. 그러니까 그냥 노멀로 다니셔도 스포츠 모드 타는 것처럼 차는 잘 나갈 거니까 그게 잘 맞고, 테스트는 한번 해보세요. 대부분이 그랬기 때문에 크루즈하고는 연비가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여쭤보면 크루즈로 다녔습니다 그러더라고. 다시 그냥 노멀로 다니세요 그러니까 올라갔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돼요. 크루즈에서도 크루즈대로 잘 먹는 차가 있는가 하면 크루즈에서 좀 안 먹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우리 제품이. 왜냐면 와류를 치고 그만큼 출력을 업 시킨 만큼 얘가 차 자체가 인식을 못 해버리면 역효과가 날 수가 있더라고요. 약간 언덕이고요. 제가 지금 에코모드로만 주행을 하거든요. 평소에 지금 에코모드죠. 연비 때문에 에코모드로만 다니거든요. 그럼 아마 나중에 노멀로 다녀보세요. 그래도 에코모드보다 더 나올 겁니다. 아마도. 여기서는 한번 그 노멀로 한번 하고 한번 가보시죠. 매장까지. 그리고 한번 또 느껴보세요. 보편적인 걸 말씀을 드려야지 되는 부분이니까 저희도 작업을 하면서 차를 갖다가 다 소유한 차가 아니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이제 어드바이스 주는 거 가지고 우리도 정보력이 생기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저를 많이 이용하시면 돼요. 차가 안 좋아지더라도 전화 달라는 이유는 거기 있으니까. 어차피 우리 걸 장착했고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고, 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정비사나 뭐 또 AS 기간이 남아있는 신차 같은 경우에 그 서비스 센터를 들어가도 이런 거 달려있는 거 보고 이런 것 때문에 차가 망가진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좀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. 남 탓을 하죠. 예,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. 근데 그럴 이유가 없고 우리 제품은 다 그냥 액세서리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. 룸밀러의 보조밀러나 더 다른 거나 개념밖에 안 되는데도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. 튜닝이 아닌데 우리 거는.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정말 대리막인데 60에 크루즈 세팅을 한번 해보고 그러세요? 이렇게 저렇게 다 테스트 해보시고 전화 한번 주시면 돼요.
가속발도 좀 좋아지고요. RPM도 좀 떨어질 거고요. 일단 좀 편안하시죠? 운전하는 게. 엔진 상태가. 네. 엔진을 갖다가 막 갈아갖고 네. 막 할 때 그 네. 느낌, 그 부드러움을 네. 느끼는. 맞아요, 맞아요.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엔진 오일 뭐 네. 갈아가지고 딱 그렇죠. 엔진이 갑자기 부드럽다라는 소리가 소음도 네. 적어지고 네네. 엔진이 부드럽게 돌아간다라는 그런 느낌 받는 것처럼 맞습니다. 제대로 나온 엔진 현재 상태 느낌이 그래요. 네 맞습니다. 부드럽다 보니까 네. 차가 쉽게 쉽게 나가는 부드럽게 그렇죠 그렇죠 부드럽게 쉽게 나가는 맞습니다. 여기 60km 하나 있고요. 영상이 좀 긴 관계로 저는 편집을 안 하고 올리기 때문에 네. 뭐 여기까지 타봤을 때 지금 사장님이 느끼시는 것들을 지금 다 제대로 다 느끼신 거거든요. 네. 타시면서 또 좋아지는 거 있으면 언제든 전화 좀 부탁드리고요. 제가 일단은 네, 네. 연비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네, 네. 오늘 지금 오면서 네, 네. 캐스를 갖다가 마땅한 충전을 하고 왔거든요. 네, 네. 그럼 이제 다음번에 네, 충전을 할 때 네. 연비가 어떻게 바뀌는지 제가 기존에 장착 전에는 지금 네. 8km가 좀 못 미쳤어요. 네, 계속 직진입니다. 한참 왔어요. 네, 한참 왔어요. 8km가 약간 못 미치는 정도였는데 네, 살짝 못 미치는 네. 정도였는데 네. 뭐 51리터에 409km를 달리는 정도였는데 조금 네. 전에 기억났을 때 네. 네. 다음번에 체크해 보시면 이제 나오겠네요. 해보고 나서 전화 한번 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네.